Times. 사도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 베이스 5연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연입니다. 지난 중에 4연 처음으로 저희가 메이드 인 차이나 사도스키를 봤는데 점수가 뭐 준수하게 나왔어요. 76점. 네, 괜찮은 점수가 나왔죠. 이게 지금 그 메이드 인 저머니 모델들은 약간 점수가 한 80점 가까이는 나와요. 78, 뭐 79, 80 정도 나오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그 80점 때까지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 게 이게 사운드에서 피지컬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이드 인 저머니 모델을 하면은 사운드가 작게는 뭐 30에서부터 높게는 33, 4 뭐 이렇게도 나온단 네, 말이야. 근데 이게 아무래도 30을 넘기는 조금 힘든 영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승채 씨하고 저하고 동점이 나왔죠. 76점 동점, 사운드 점수는 28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 시간에 우현은 약간 뭐 편의성이나 사운드 쪽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9만원이고요 와,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입니다. 전장 121cm, 무게는 4.02kg, 두께는 41+1mm, 12프렛 뒷둘레 94mm입니다 그 기본 오연이 82mm예요 네, 바디는 오쿰에 하이폴리시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런 데가 이제 그 가격을 낮추는 그런 포인트죠. 아프리칸 하드우드 오쿰에가 마호가니 대체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저번에는 저머니 모델에는 그 엘더랑 애쉬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옵션은 네, 넥은 메이플 사용하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사도스키 라이트 머신 헤드 오픈 기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너트 역시 사도스키 저스트 아너 3 너트가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 47.5mm, 4현은 38.5인데 거의 9mm 정도가 늘어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판은 모라도와 포페, 모라도가 이게 그 포페로 지난 시간에 뭐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모라도가 이제 자신목이라고 해서 그 퍼플 허트랑 같은 걸 보통 모라도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라도를 자신목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포페로랑 혼용해서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알고 계시는 그 포페로와 메이플 그냥 옵션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모라도라고 한다는 거. 모라도와 메이플인데 이따가 중간에 메이플도 사운드를 살짝 비교해 드릴 거예요. 얘도 똑같은 형태로 통넥 아니고 얘 모라도가 올라간 거, 얘도 메이플이 올라간 거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퍼홍을 반지름 12인치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프렛은 21 니켈 실버 프렛이고 픽업은 J스타일 픽업이 넥과 브릿지에 각각 하나씩 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볼륨, 밸런스, 트래블, 베이스 그리고 액티브 사도스키 투웨이 일렉트로닉스 그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도스키 브릿지 퀵 스트링 릴리즈고요. 특이사항은 시큐리티 락스가 기본 장착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이 스트림 락을 바로 따로 장착하지 않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연주 한번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액티브 패시브 상태 먼저 들어볼게요. 패시브고요. 픽업 두 개입니다. 네. 5연 쭉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난 시간처럼 맵지 않고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에요. 와, 되게 5연 되게 좋은데. 네. 네, 앞에 픽업입니다. 초당 순두부 두부 추가한 느낌. 네, 뒤에 픽업이요. 네, 액티브입니다. 볼륨 차이가 좀 납니다. EQ는 플랫입니다. 픽업 두 개요. 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입니다. 하이보다는 중저역이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이에요.
슬랩 한번 들어볼까요? 슬랩 쭉 한번 플랫으로 들어볼까요? 네. 액티브 패시브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액티브요? 네, 액티브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오현 밸런스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이게 액티브 픽업 두 개 상태죠? 네. 액티브 픽업 두 개 상태에서 이거 한번 라인 한번 치고 바로 똑같은 걸로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좋아요. 바로 비교해 볼게요. 그렇죠. 조금은 가벼워요. 이게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니까 느낌이 그 하이가 올라간 느낌이라기보다 중저역대가 조금 깔끔해지면서 하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오는 느낌이죠. 하이가 추가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다른 것도 사운드 다 들어볼게요. 네, 슬랩 한번 들어볼게요. 패시브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도 기본 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시 이제 네. 모라도로 돌아가서 반주를 쳐보겠습니다. 자, 반주를 쳐볼게요. 6453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우현의 피지컬을 좀 추가한 상태로 모니터를 한번 해봤고요. 승채십도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줄평은 우현 액티브 베이스의 참고서. 참고서. 네, 네. 참고서. 지난 시간에는 액티브 베이스의 교과서였고 네. 이번 시간에 이제 교과서까지는 아니고 참고서. 참고서 정도. 참고서. 알겠습니다. 좋아요. 따로 배우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당 순두부 두부 추가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는 베이스 사운드에 좀 양도 든든한 느낌. 그래서 오연이 추가되면서 뭐 엄청나게 세계관이 더 확장됐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정말 딱 오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적당히 해줬다는 느낌입니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8,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6점, 평균 76.5입니다. 자, 승채씨가 지난 시간보다 가성비가 하나 올라갔어요. 왜냐면 그 150만원, 어쨌든 149만원이잖아요. 이 가격에, 아 159죠 얘가. 네, 159. 150대의 5현이면은 149만원의 4현보다는 가성비가 이제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신 거죠. 네, 있어서. 10만원어치보단 더 많이 해줬다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승채씨는 하나 올라가서 76에서 76.5로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점수가 오르긴 오르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PJ인데요. PJ는 이제 아무래도 유저빌러티에서 더 잘 봐도 확률이 좀 있죠. 분리가 잘 된다면. 네, 그렇죠. 분리가 잘 된다면 범용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다음 시간에는 모라도 메이플로 구분해서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모라도가 없습니다. 네. 메이플만. 메이플만. 네. 왜냐면 지금 저희가 또 2시간 연속으로 모라도만 좀 메인으로 모니터를 했으니까 메이플로 좀 한번 바꿔갖고 좋네요. 모니터 해보는데 의미를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PJ 메이플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